086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DS테크입니다. MDS테크은 는 동사는 1998년 12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임베디드 시스템 토탈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26일에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임베디드 SW 개발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 및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또한 고객의 필요에 맞게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필수 요소를 함께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컨설팅,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매출을 창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8년 12월에 설립되어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토탈 솔루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임베디드 개발 솔루션, 툴, 컨설팅, 교육, 기술 지원, 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OS, 어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 산업용 및 국방 / 항공 분야, 을 주로 공급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 전장화로 현대기아차 그룹향 차량용 임베디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LG그룹 및 삼성 계열사의 자동차 사업 진출 확대에 힘입어 고객 다변화 중 재무 대시인의 차산업 관련 솔루션의 수주 증가와 해외 법인의 성장,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주 증가 등에도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수주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중단영업 손실 발생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현대기아차 그룹향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수주 지속, 독일의 자동차 솔루션 업체와의 자율주행차 데이터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MDS테크의 시가총액은 3,1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MDS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49위입니다. MDS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8,292만 6,896주입니다. MDS테크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DS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7.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6.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0배, 12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 원, 40억 원, 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 원, 25억 원, 마이너스 79억 원입니다. MDS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1번지 14%이고 유보율은 2456.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4.